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스트라라 관리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얼터로서 고객분들과 집을 보러 다닐 때 항상 먼저 좀 체크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리비죠. 스트라라 fees라고 하거나 maintenance fee라고 하는데요. 공동주택을 영어로 스트라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트라라 fees라고 하는데 관리비를 체크를 안 하고 뭐 타운하우스나 콘도 같은 경우 집이 너무 좋아. 와 너무 좋다. 오파 놓고 싶다 하는데 관리비가 막 6,700불이야. 괜히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비 같은 거를 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관리비만 2,300불이다 괜찮아 라고 가지만 또는 막 400불이야 나 가기 싫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관리비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까지 하시면은 여러분 정확히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리얼터 분들한테만 의존하지 마시고 왜냐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리얼터인데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스트라타 다큐먼트,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항상 반상회의라든가 관리회사가 있잖아요. 어떤 이런 서류가 있는데 그걸 받아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이 단지가 이 관리비에 뭐가 포함인지를 이 셀러분들도 잘 모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상하수도가 포함인가요? 셀러분이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받아볼 때까지는 저희도 모를 수 있어서 리얼터들에게만 의존하고 이게 관리비에 뭐가 포함인지 좀 이거 포함인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오픈하우스 가셨을 때 리얼터가 약간 예스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좀 뭔가 확실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제가 꿀팁을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operating expenses라고 1년 동안 진짜 그야말로 이 단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조경, 랜드스케이프라고 하잖아요. 조경이라든가 뭐 엘리베이터 뭐 비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도 포함될 수 있고 히팅이라든가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난방도 좀 오래된 콘도 같은 경우는 뭐 가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리비를 걷어서 내는 operating expense라는 것이 있고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contingency reserve fund contribution 줄여서 CRF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렸다시피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돈을 걷어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보수 그죠? 예비 충당 보수 비용이랄까? 그걸 좀 예치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관리비를 받아서 몇 퍼센티지를 거기다 쌓아둡니다. 여러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좀 healthy한 스트라라라고 봐요. 튼실한 단지라고 봅니다. 거의 관리비 봐서 매년 그냥 다 써버려 관리하는데 그리고 전혀 예치금을 쌓아놓지 않는다면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special levy라고 아시죠? 관리비 외에 다들 걷어서 내는 분담금 뭐 예를 들어서 뭐 roofing 지붕이라던가 외벽 파킹장 뭐 발코니 등등 이런 것들을 갑자기 돈이 튼실하지 않은 단지는 갑자기 그냥 걷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얼마만큼 잘 튼실하게 관리비를 모아서 잘 꾸리고 있는지를 서류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operating expense 1년 동안 관리하는 거와 예비 충당 보수 비용에 들어가는 그 기여금 두 개 합해서 관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에 그럼 뭐가 포함이냐 봤을 때 일반적으로 콘도는 온수탱크가 없는 데가 많아요. 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온수탱크가 진짜 없으면 콘도 안에 그러면 그게 온수도 포함인 겁니다. 딱 보기 쉽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난방도 심지어 그러니까 관리비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보러 가지 맙시다 라고 하면 안 되시는 게 난방비가 포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방이 보통은 뭐로 어떻게 난방이 되느냐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연식이 덜 된 비교적 새 거인 거는 주로 콘도는 electric baseboard 전기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이렇게 생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기는 거의가 다 개별 미터기가 있어서 자기가 얼만큼 쓰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에 포함이 아니고 자기가 따로 내는 거죠. 두 달에 한 번씩 내죠. BC 하이드로 그죠? 근데 조금 연식이 된 아파트는 이렇게 생기지 않고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이게 아주 이쁜 실제 사례 유닛 사진인데요. 거의 뭐 수사반장처럼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집만 보고 갔을 때 막 가구가 와 좋다 이러지 마시고 난방 바닥에 이걸 눈을 딱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차이점 혹시 느끼시나요? 전기 일렉트릭 베이스볼 주로 위아래가 좀 이렇게 터져 있죠. 이거에 반면에 좀 연식이 있는 아파트에는 이런 게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밑에가 없죠. 그죠? 위에만 터져 있는데 hot water baseboard입니다.
뜨거운 물로 데워져서 증기 같은 걸로 라지에타라고 예전에 그죠? 아, 이게 뜨겁게 나오는 겁니다. 전체가 데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관리비에 포함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너무 추운 분들 있잖아요. 맥시멈으로 그냥 막 틀어도 관리비는 일정. 와, 세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포함이니까 무조건 막 관리비가 막 3,400불이나 안 해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난방이 포함이면 그죠? 또는 콘도에 가스가 있다. 스토브 있죠? 따따따닥 톡. 이런 거는 주로 관리비에 포함인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그거에 있어서 너무 춥다고 그 가스 스토브를 틀어놓고 난방을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위험해! Please stop! 이렇게 가끔 있다는 거네. 조심하셔야 되는 거. 타운하우스에 가스 스토브가 있다면 주로 타운하우스는 단독처럼 개별 미터기가 있어서 가스는 따로 또 내셔야 돼요. 관리비에 포함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서류 실제로 저희가 받아보면 관리비가 쫙 나열이 돼 있거든요. 뭐가 이게 지금 비용을 내고 있고 어떻게 돈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 수라타가 입주자 대표들이 살림을 꾸리는 거를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 네, 여기 있네요. 자 보면 로그인 타임아웃이네요. 이런 분 Let me re-login again. 자 이게 Form B라는 건데요. 관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관리비가 얼마며 아까 봤죠 CRF Contingency Reserve Fund 예비 충당 보수 비용이 얼마며 지금까지 라카가 있다던가 파킹장 있으면 몇 번이고 등등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좀 잘 보시면 Revenue 그죠? Revenue가 이제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라타 피가 이렇게 걷어집니다. 1년 동안에 막 이렇게 16만 불이 이렇게 걷어지고 있고 이 단지는 거기에서 오는 또 Interest 어떤 이자도 수입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아까 말해서 operating expenses 보이시죠? 1년에 이제 쫙 나가는 비용들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utility가 있어요. 그래서 sewer and water, yeah! 이게 상하수도잖아요, 여러분. 상하수도가 21,000불 정도가 여기서 빠져나간다고 비용으로 한마디로 관리비에 포함이에요. 그래서 상하수도가 관리비에 포함 아닌 단지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관리비 외에 재산세 외에 상하수도 비용도 내는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꼼꼼하게 좀 여러분 저 리얼터 분께서 체크를 못 하셔도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니까 다 같이 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여러분. 그래서 좀 알고 계시라는 거. 그래서 water and sewer도 좀 보시고 이것도 common sense예요. 그 위에 보시면 electricity, 전기비도 여기 비용으로 나가네. 근데 아까 스티브 전기는 보통 개별 미터기가 있어서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긴 또 관리비가 비용으로 해서 나가네? 그죠? 그럼 제가 틀렸나 확인해보면 액수를 보세요. 지금 예산이 2200불, 1년에 200불이고 현재 나간 게 2800불인데 이게 타운하우스 단지거든요. 타운하우스 100세대인데 겨우 요 정도면 뭐 100세대 나누면 한 20몇 불 정도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먼 센스로 전기비가 그럼 여기서 뭐가 나갔을까? 예, 어메니티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클럽하우스라든가 뭐 짐도 있을 수 있고 등등 거기서도 매달 뭐가 나갈 수 있는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용 시설에 쓰는 전기 그런 게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데 수어의 워러는 2만 몇천 불이 나갔어요. 와우, 이건 많이 나간 거거든요. 역시 이거는 관리비에 포함이다, 세대들이. 그래서 예이, 뭐 좋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밑에 또 garbage disposal, 그죠? 쓰레기 수거도 관리비에 포함이고 pest control 벌레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뿌려주고 그러거든요 관리비에서. 그래서 등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그래서 겉터도 뭐 클린해주고 윈도우도 클리닝해주고 그죠 주기적으로. 그다음에 랜스케이프 아까 말했죠 조경. 예, 보통 타운하우스에 사시면 이거 잔디 깎아줘요 하는 거 볼 때 랜스케이프를 16,000불 정도를 좀 썼고요 예산은 31,000불 정도를 책정이 돼 있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외주로 줘서 잔디 깎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안 깎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yeah, alright. 그래서 마지막으로 snow remover. 요거 없는 단지도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확 내렸는데 다들 자기가 이제 막 치우고 있어요. 근데 snow remover이 관리비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외주를 줬다는 거죠. 눈이 오면 쫙 치워준다는 거. Transfer to reserve 보시면 contingency fund로 예치금으로 나가는 이렇게 지금 보면 1년에 15,000불 정도를 세이브한다고 합니다. 이런 단지들 이게 튼실 단지 이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집을 사는데 확실히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빠삭하게 확인하고 산다면 올바른 선택이겠죠. 오케이? 정리해드리지만 관리비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눈다. 1년에 이렇게 운영하는 비 그죠? Operating expenses와 그다음 그거를 한 포션으로 contingency fund로 예치금으로 나가는
그 다음에 관리비에 난방이 포함이지. 난방 아까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일렉트릭 베이스 보든지 핫 워터 베이스 보든지 차이점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스가 콘도에 있는지 타운하우스에 가스가 있는지 등등. 그죠? 스노우 리무벌이 있는지 상하수도가 있는지 다 확인할 수 방법이 있다는 거.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 오늘 올려드린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유익하셨을 거야 아마. 그죠?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Okay? That means a lot to me.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Alright. Thank you all for watching as always. I'll see you next time. Bye-bye!